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골생활 자판을 찍을 건데요. 오늘은 과일 할머니가 심은 거랑 일단 이거 접은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미가리 뱀파이어 박쥐고요. 이건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접은 겁니다. 일단 좀 들고 있어주세요. 일단 과일은 포도를 할머니가 심으셨어요. 또 포도가 이렇게 살짝 많이 익었는데 이렇게 포도가 참 맛있게 잘 익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밭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병아리도 컸는데 저희 개가 짖고 있네요. 일단 병아리를 보러 가시죠. 와, 병아리가 진짜 많이 컸어요. 와, 여기 병아리.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와, 병아리가 진짜 많이 컸어요. 원래 제가 손으로 잡을 수 있던 정도였는데 지금 손으로도 못 잡겠어요. 아,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닭이 또 여섯 개인가 몇 개를 품고 있대요. 네, 일단 이제 밭에 그거 채소들을 보러 갑시다. 네, 지금 토마토가 있는 데로 왔는데요. 토마토를 한번 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할머니한테 동의를 구한 거고요. 토마토가 잘 익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초록색 잘 안 익은 거랑 이게 잘 익은 거 같네요. 일단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땄어요. 토마토가 빨갛고 맛있게 익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방울토마토가 있는 데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자. 아주 조그마한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아주 귀여운 방울토마토. 아! 방울토마토가 아주 귀여워요. 방울토마토가 여기 있는데 완전 조그만하고 귀엽고. 한번 따볼까요? 아, 너무 작아서 뭔가 불쌍한데. 일단 따볼게요. 본래 없을까요? 방울토마토가 너무 귀여워요. 방울토마토 큰 거랑 작은 거랑 차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추가 바로 옆에 있네요. 아직 다 안 익은 것 같아요, 고추가. 고추가 많네요. 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